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묶음들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보죠. 그 우리 묶음들이는 요 페이지 139페이지에 그죠? 우리 책 교재에 있는데, 자, 묶음들이는 여러분 보죠. 자, 여러분 우리 대리에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 대리인이 있는데, 그죠? 이 대리인이 상대방이 했을 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리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런 대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 있다.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의 숙권행위 능력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근거가 있으면 이 대리인이 했을 때 전부 다 본인의 효과가 기소합니다. 자, 근데 요 묶은대리라는 것은 이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을 때 이걸 묶은대리다 이렇게 합니다. 묶은대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의 묶은대리와 계약의 묶은대리와 표현대리 이렇게 협의 묶은대리고죠. 자, 협의 묶은대리와 협의의 묶음대리와 표현대리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근데 이 협의의 묶음대리가 오리지널 묶음대리다. 그럼 이런 협의의 묶음대리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의 묶음대리라고 합니다. 계약의 묶음대리와 단독행위의 묶음대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 묶음대리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은 세 가지로 나눈다. 자, 근데 가장 오리지널은 이런 계약의 이런 묶음대리를 이야기한다. 계약의 묶음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럼 시험에서는 나왔을 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요 계약의 묶음대리는 계약의 묶음대리다. 이런 말안 쓰고 그냥 시험에서 묶음대리 나오면 계약의 묶음대리를 이야기하고, 단독행위의 묶음대리는 반드시 단독행위의 묶음대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표현대리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런 묶음대리는 몇 개로 나누냐면은 세 개로 나눈다는 거죠. 계약의 묶음대리, 단독행위 묶음대리, 표현대리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자, 계약의 묶음대리, 지금 하고자 하는 계약의 묶음대리가 오리지널 묶음대리인데, 자, 그럼 계약의 묶음대리는 어떤 걸 계약의 묶음대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럼 이런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어쨌든 본인의 시작이 있어야 되죠. 자, 임의대리 같으면 숙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법정대리 같으면 법률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그뭐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따져가지고, 자,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자, 본인의 행위가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을 때 본인은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지죠. 자, 본인의 행위가 전혀 없는데 본인에게 만약에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그는 비합리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약의 묶음대리 이걸 그냥 묶음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그죠? 묶음대리에서는 원칙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효다. 그다음 대리에서도 기준은 누구냐 하면은 뭐 법적인 기준은 누구냐 하면 본인입니다. 자, 원칙은 무효다. 누구한테 무효라는 말입니까? 본인에게 무효라는 말이겠죠. 그죠? 자, 원칙은 무효인데, 자, 근데 자, 본인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본인이 책임지려면,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예외. 본인의 뭐가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요 묶음대리라고 하죠. 묶음대리인이 사칭한 건 몽땅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합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뭐그 자체가 유효가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묶음대리도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무효지만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지 않지만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여기에서 소급 처음으로 처음까지 한거 몽땅 누가 책임지냐면은 그 자체가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묶음대리에서는 효과가 두 가지죠.
본인 책임만지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추인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책임지려고 하면 뭐 하면 되는데? 추인하면 되는데 자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연돼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하는 것만 앞으로 너가 무권대리 너가 하는 것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비소급적 추인 그 다음에 변경을 간 추인 뭐 조건을 붙인 추인 일부 추인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요거는 원칙 추인으로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추인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으로서 유효 무효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추인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겁니다. 자 원칙은 무효다. 무권대리는 원칙은 무효인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자 원칙은 본인은 아예 책임지려면 화끈하게 책임지든지 책임 안 지려면 아예 안 지든지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비소급 변경 조건 일부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인하려면 뭐 화끈하게 무슨 땅 몽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비소급 변경 조건 일부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좋다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면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무권대리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의 수권행위도 없는데 결국 그럼 이 무권대리인이죠. 자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이렇게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죠. 했을 때 자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본인 손에 달렸죠. 본인이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되고 추인 책임 안 지려면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나중에 뒤에 본인이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걸 거절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은 내가 책임 안 지겠다 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자, 무권대리는 본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과 추인과 거절인데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 하면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본인이 추인과 거절은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또 추인과 거절은 그 자기를 사칭한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그 추인 또는 거절이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무권대리에서 칼자루는 누가 지고 있다? 본인이 지고 있는데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무권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 거절은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또 그럼 본인이 추인해 버리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본인이 거절하면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어 버리죠. 자, 근데 본인이 추인 또는 거절하기 전에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은 추인하거나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변해 버리는데 본인이 추인 또는 거절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무권대리인이더란 말이죠. 했을 때 상대방은 그럼 굉장히 곤란에 빠지잖아요. 했을 때 상대방은 이렇게 했을 때 자, 권한이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 보아야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야, 너하고 없었던 거로 하자. 요거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철회도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은 본인 또는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아야 무권대리인에게 이렇게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철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방이 요 처음에 할 때 요 예를 들면 갑을 병이라고 했을 때 요 무권대리인 병이 무권대리인 줄 몰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몰랐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무권대리더라 했을 때 야 없었던 걸 하자 철회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야 이렇게 철회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대리행했다 했을 때는 자기가 했던 걸 자기 스스로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철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위 시에 이 사람이 무권대리인 줄 몰랐어야 된다. 자, 근데 이 최고권은 자,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무권대리더라 했을 때 나중에 본인한테 야 너가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빨리 확정해라 라고 확답 독촉, 요 최고권은 요런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 처음부터 알고 있을 때도 최고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에서는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왜냐, 왜 이걸 가지고 잘 출제하냐 하면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무슨 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 여러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 거절 양쪽,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건 두 개인데, 철회는 양쪽인데, 요거 잘 출제합니다. 최고는, 확답 독촉은 오직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본인한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요 최고는 확정되기 전에, 뭐 본인의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자, 상대방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철회잖아요. 상대방도 아직 철회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너가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빨리 확답해라 라고 최고하는데, 그럼 최고했더니 그럼 본인은 확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본인이 입 다물고 있다. 요거 자, 시험 문제 출제 잘 됩니다. 자, 본인의 확답이 없다. 최고에 대하여 본인의 뭐 확답이 없다. 확답이 없으면 자, 본인은 확답해 줘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모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자, 추인을 뭐 한 거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추인을 뭐 한 거로 본다. 본인이 자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가만히 있다 멋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추인을 거절한 거로 되어서 무슨 정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도 된다 하는 거고, 철회는 반드시 선의일 때만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계약의 무권대리에서는 네 가지, 요 추인, 거절. 추인 거절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그죠? 본인에 의해서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확정적 무효.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자,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철회. 그다음에 뭐 최고인데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요런 철회는 아까 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행위 시에 무권대리인 줄 몰랐어야 된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어야 되고, 알고 있었을 때는 악일 때는 이런 철회할 수 없다. 최고는 오직 요 최고는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는 최고라는 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데 요거는 선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요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때도 최고할 수 있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러면은 만약에 뭐 본인이 추인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지만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은 이제 본인은 여기서 빠지죠.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무권대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밀어붙이는 책임 물을 수는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묶은 대리인 거 알았다. 나중에 묶은 대리인에게 밀어붙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경우와,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 금방 설명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자, 중요한 것은 잘못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제한 능력자는 무슨 갚아다? 막 갚아 하는 거. 자, 제한 능력자는 잘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 두 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계약의 무건 대리다 하는 거.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걸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계약의 이런 무건 대리고.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건 대리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단독행위 무건 대리는 여러분 그저 그 책 144페이지. 우리 책 144페이지 단독행위 무건 대리인데, 이 단독행위 무건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인데.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는 어쨌든 무건 대리 나오면 무효. 됐습니까? 무효네. 절대 무효고. 무건 대리는 그다음 무건 대리가 되면 누구 손에 달렸다 했습니까? 본인. 그죠?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요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건 대리는 어쨌든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절대 무효고. 자, 중요한 선, 이런 본인의 요 추인도 불가하다. 자, 본인이 내가 유효로 한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본인 추인 못한다 하는 말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지. 그럼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유언, 유정 이런 거. 그럼 유언, 유정 이런 가족행위잖아요. 가족행위는 항상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무효고.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항상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하고, 요거 중요합니다. 추인할 수 없다 하는 거. 요거 잘 출제하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건대리인데.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인데,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는 원칙은 무효다.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본인 추인 가능한 경우 있다. 가능한 경우 있는데, 능동 대리에서는, 능동대리에서는 이런 상대방이 무건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상대방이 동의 또는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냐면 본인 손에 달렸다. 그걸 계약의 무건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 계약의 무건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말은 본인의 손에 달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요까지는 잘 우리 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거 잘 나온다. 그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효고 본인 추인 못한다. 있는 단독행위는 무효인데 본인 추인 가능할 수 있는데, 능동은 누가 동의해야 된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거기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라야 이제 본인 손에 달렸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효과가 발생하고 본인 추인 안 하면 무효. 그다음 수동 대리는 상대방의 대리행, 수동은 주는 걸 대리인이 받아 놓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합니까? 거꾸로 이거는 무권대리인이 동의. 무권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단독인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고 추인도 불가하고 있는 단독인은 자 원칙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추인 능동 하잖아요, 그죠? 능동 할 때 누가 동의한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수동은 무권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그다음에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요거는 본인 손에 달렸다. 요거는 본인 이 뭐 추인하거나 거절하는 거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막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145페이지 그죠? 예,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가 있는데 표현 대리는 잠깐 쉬었다가 네 번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